보니까 이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맞아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두 미인은 절대 다이어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미인이요? 아니 근데 여기저기 네. 좀 살이 찌다 네. 보니까 박정수 씨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은 맨날 다이어트 아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필요 없을 뿐이 바로 우리 금보라 씨. 그렇죠. 살 찌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 저렇게 날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유 제 안 보이는 속살을 보셨어요? 아니 저도 아픔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는 데 찌면 좋은데 안 보이는 데 찌면서 보이는 데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그것도 네. 상당한 고민이에요. 오늘 나오실 분들은요 네. 정말 돈 안 드리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요만큼 성공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큰 성공이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반복력을 했어요. 그 반복력이라는 거는 8분 정도를 목욕을 하고요. 나와서 5분 정도 양치를 한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또 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다시 또 저 욕조 안에 들어와서 8분 목욕을 하시고요. 나와서 5분 정도 쉬어주고 이것을 2, 3회 반복하는 것을 반복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반복력으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무한 종렬이라고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신욕의 경우에는 특히 하복부 쪽을 따뜻하게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배설 기능 쪽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과 소변 또는 생리 등을 바깥으로 잘 배설을 시키게 됨으로써 체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한방 그 동의보감에 보시면요. 냉온욕 또는 반신욕 등을 치료에 활용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반신욕의 경우에는 이 상체 어깨와 팔 부분을 반드시 욕조의 바깥으로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신욕이 끝나고 나오실 때는 이 땀구멍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셔서 체온을 유지를 해주시고요. 옷을 양말부터 바로 챙겨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 반신욕의 경우에는 이 하체와 하복부 쪽에 살이 많이 찌신 분들에게 효과를 많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주로 이 비만의 경우는 이 먹은 거에 비해서 바깥으로 잘 빠지지 않고 이 쌓여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신욕을 함으로써 이 배설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특히 이 아랫배가 나오시거나 또는 이제 하체 쪽으로 살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항상 긴장하고 긴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경결이 되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도 반신욕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피로하시고 우리 여성분들 중에 또 불안하고 항상 우울해하시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반신욕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